안녕하세요. 우리가 젊어지는 채널, 행복해지는 채널, 건강해지는 채널, 주추 피트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은요, 골반에 기름치자, 힙은 살리자, 힙 골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각 동작 30초씩 3세트 반복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마시고 쭉 따라오세요. 여러분, 힙 골반은 저에게 맡기세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준비 운동부터 들어갈게요. 골반을 크게 돌려주세요. 천천히 돌려주시고 반대로 돌려주세요. 네, 앞으로 90도 돌려가서 쭉 대체 한번 해주시고 왼쪽 네, 뒤집기 한번 쭉 펴주시고 네, 첫 번째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많게 다리 벌려주시고 발끝과 무릎 방향 맞춰서 굽혀주세요. 네, 배는 쏙 집어 넣으시고 가락 꽉 잡아주시고 가락끈 3층, 네, 3층에 있어요. 위로 쭉 끌어올려주시고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요 높낮이가 맞아야 돼요. 똑같이 이만큼 올라와요. 오른쪽 골반 올라왔을 때, 네, 오른쪽 골반 올라왔을 때 오른쪽 허벅지 맞추세요. 하나, 가락끈 힘은 계속 잡고 가세요. 네. 두 번째 동작입니다. 스쿼트 할 거예요. 스쿼트 30초간 스쿼트 합니다. 그 이때 힙을 뒤로 빼서 힙에 집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에 나의 그 중량이, 나의 그 무게가 발 뒤축에 실리도록 해주시고 살짝 발 앞쪽을 띄워주세요. 네, 뒤축에 힘 주시고 상체는 곳곳이 세우시고 네, 높이 30초 스쿼트 실시할게요. 네. 네, 두 번째 동작입니다. 쭉 가락끈과 골반도 함께 할게요. 앞에, 뒤에 배꼽 쏙 집어 넣으면서, 네, 이렇게. 옆모습 보여드리면, 쭉, 네, 이렇게, 쭉, 앞뒤로, 앞뒤로 골반을 움직여주세요. 가락을 수축, 수축, 이완. 이때 엉덩이 힘 꽉 주어서 상부까지 힘 꽉 주시고, 이때 허벅지에 힘 꽉 들어가요. 뒤로 살짝, 너무 이렇게 빼지 마시고요. 30초 시작. 하나, 둘, 이렇게. 네, 그 다음 스쿼트 바로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 30초 스쿼트 둘. 앞으로 세워주시고 코어에 힘을 배꼽을 쏙 집어넣어주세요. 무릎 돌려주시고 발끝 방향 맞춰주시고요. 힙에 힙이 체중이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 30초 그렇게 둘. 셋, 무릎 완전 펴지 마시고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약간 뒤로 빼는 느낌, 의자에 앉는 느낌으로 30초 들어갈게요. 네, 다음 동작입니다. 쭉쭉 빠르게 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무릎은 고정해 주시고 배꼽을 쏙 넣어주신 상태에서 가슴 위에 펴시고요. 골반을 위아래로 하나, 둘, 30초 들어갈게요. 배꼽 쏙 가락끈 잡고 쭉 머리 위로 올려주셔도 돼요.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허벅지에 힘이 확 들어가요. 네, 하나, 둘, 가락끈 주시고 30초 들어갔어요. 네, 네, 중간중간 쉬어갑니다. 셋, 넷, 다리 털어주기, 옆모습 털어주기 하시고 앞에 털어주기, 옆에 털어주기. 네, 골반 한번 돌려주세요. 천천히 골반 천천히 돌려주시고 쭉 어깨 누르면서 골반을, 네, 무릎을 쫙 펴주세요. 바깥쪽을 펴주시고 쭉 일어나셔서, 네, 두 번째 반복 실시할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럴 때 골반이 왼쪽, 오른쪽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만약에 왼쪽이 잘 안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더 그쪽을 더 신경 써서 많이 올려주셔야겠죠? 같은 쪽, 같은 골반, 같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요. 하나, 둘. 가슴 위에 머리를 사과 있어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락끈과 잡고 계시죠, 지금? 하나, 네, 두 번째. 어떻게? 스쿼트 들어갈게요. 둘. 네, 그대로 30초 들어갑니다. 네, 무릎, 발끝 방향 맞췄죠? 이렇게 안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슴 세워서 아킬레스건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릎이, 그 길이 때문에 무릎이 살짝 발가락 앞으로 나가실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네, 허리 쭉 펴시고 힙에 집중해주세요. 힙을 약간 뒤로 빼면서 보이지 않는 느낌. 네, 두 번째. 하나, 둘, 하나,
둘, 네, 세 번째 동작 이어지고 있어요. 조금 쏙 넣으시면서 하나, 둘, 하나, 힙을 꽉 키워주면 상문을 꽉 오므리시고 펴시고 오므리시고 펴시고 골반, 네, 골반 앞뒤로 교정을, 네, 중간에, 네, 교정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하나, 허벅지 힘이 꽉꽉 들어가죠. 네, 그 다음 스쿼트 갈게요. 하나, 둘, 무릎 완전 펴지 마시고, 셋, 여기 그대로 30초 들어갈게요. 발에 꽉 잡으시고, 힙을 살려서 힙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세요. 늘어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늘어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늘어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어디에서 늘려나? 앞꼭지에 가면 안 되고, 뒤로. 만약에 앞꼭지 자극이 간다, 조금만 앉아주셔도 돼요. 힙을 뒤로 빼면서 조금만 앉아주셔도 돼요. 네. 그 다음 동작이죠. 골반 앞뒤로 위아래로, 네, 위아래죠. 위아래 가슴 펴시고 하나, 둘. 이때 무릎이 막 이렇게 되시는 분 계셔. 안 돼요. 딱 맞춰서 무릎은 고정하시고 골반만 발에 꽉 잡고 배꼽 꽉 잡고요. 가슴 펴고 하나,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옆모습 보시면 힙이 약간 안쪽으로 말려있는 느낌. 왜? 발에 꽉 잡아있으니까. 하나, 둘. 발에 꽉 잡으시고, 네, 스쿼트 또 갈게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릎 방향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네, 상체 세우시는 거 중요하시고, 배꼽 쏙 넣는 거 중요하세요. 발 뒤축에 힘주시는 거, 네, 무게를 싣는 거 중요하십니다. 계속 30초. 이 스쿼트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만약에 스쿼트 깊게 못 앉으시면 뒤로 빼는 스쿼트 하셔도 좋아요. 제가 영상 위에 올려놓을게요. 힙의 느낌을 잡으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세트 끝났어요. 쭉 심호 한번 해주시고, 심호 한번 해주시고, 네, 그거 한번 돌려주세요. 그거 한번 돌려주시고, 팔차기 한번 해볼까? 이번엔 앞으로 잡아. 왜? 하나, 둘, 왜? 다리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그죠? 뒤로. 하나, 둘, 하나. 네, 어깨 눌러줄게요. 무릎 쫙 벌리면서 어깨 눌러줘. 어깨 눌러줄게요. 쭉 일어나서 휘지게. 네! 마지막 세트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펴고 바른 자세에서 골반 위아래로. 하나, 둘. 무릎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과 머리 위에 있어요. 하나. 집중해, 집중, 집중, 집중.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기 때문에 집중시키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턱을 살짝 들고 목의 라인 살려주세요. 피트니스가 여성여성다운 몸매를 만드는 운동이잖아요. 그죠? 네. 둘. 지금은 힙, 골반, 힙 프로젝트, 스쿼트 갈게요. 네, 스쿼트 하시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꼭 해주셔야 돼요, 스쿼트. 그 대신 바른 자세로, 안 되시는 분은 처음부터 깊게 앉지 마시고 반만 앉으셔도 돼요. 그 대신 힙을 뒤로 빼, 살짝 빼시면서 힙의 느낌을 잡으셔야 합니다. 네, 허리 딱 세우시고 30초 들어갈게요. 쭉, 쭉. 무릎 완전히 펴지 마시고요. 눈 살짝 남겨주세요. 네. 오케이. 그 두 번째. 두 번째 골반 운동은요. 골반. 후. 후. 네, 순서적으로 세 번째예요. 골반 운동은 두 번째 하시고 계시죠. 네, 배속 집어넣으면서 골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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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하면서, 아, 엉덩이 힘줘야지. 힘줘야죠. 힘주고, 발에 힘주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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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툭툭 나서. 평상시에 안 움직이는 여기서 땀이 나요. 네, 스쿼트 할게요. 시작. 하나, 30초 갈게요. 여러분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헤이. 네, 좋아요. 무릎 이렇게 모이면 안 돼요. 그렇죠? 딱 중간 어디에 맞춰? 무릎 방향, 발가락 방향에 맞추세요. 하나, 상체 세우세요. 턱을 살짝 드시면 좋아. 힙은 뒤로 빼주시고 옆모습. 하나, 둘. 하나, 둘. 머리가 다 풀어졌어요. 하나, 네. 마지막 동작이에요. 힙 동작이죠. 골반을 위아래로. 하나, 둘. 네, 발끝 방향 맞춰서, 무릎 맞춰서 위아래로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 둘. 힙은 얇다가 적게 한 분은, 네, 조였기 때문에. 하나, 그 대신 골반의 움직임에 집중해주세요. 하나, 둘.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가슴 펴고 턱 살짝 들고. 좋습니다. 네, 마지막이요. 드디어 스쿼트로 마무리할 거예요. 후. 네,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는 느낌? 그래야 힙이 자극이 됩니다. 계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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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일어날 때 항문에 살짝 힘을 주세요. 무릎은 너무 쫙 펴지 마시고 하나, 둘, 하나, 30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후. 좋아요. 힘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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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네. 숨쉬게 하고 스트레칭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쭉 가시고 이런 모습 엉치 스트레칭 해주셔야죠. 왜? 앞벅지가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해주시고 반대 갈게요. 반대. 네, 왼쪽 앞벅지가 쭉 늘어나도록. 쭉. 쭉 피시게 쭉 피시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